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조교수 송익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할 타이틀은 RF Microwave Circuit and System Design for Performance Driven Applications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그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제 소개와 그다음에 연구 분야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드린 후에 그리고 세부 토픽으로 가서 레이디에이션 이펙트랑 그리고 와이드밴드 RF 서킷 디자인 그리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한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우선 제가 연구했던 내용이 어떤 핵심 테마라고 한다면 High Performance Electronic Design with Holistic Approach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레벨 또 서킷 레벨 이렇게 뭔가 회로를 설계할 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것을 네,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랑 석사 시절에는 제가 했던 연구가 이제 Thermal Noise, 트랜지스터의 채널 Thermal Noise 모델링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CMOS LNA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설계 최적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차세대 메모리였던 상변화 메모리 페이즈 체인지 메모리에 들어가는 리드랑 라이트 회로를 설계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미국 조지아텍에서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한 분야는 와이드밴드 RF 서킷을 설계하는 것이라 그리고 어떤 전자부품에 방사선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좀 최소화하는 설계를 할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그리고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를 하면서 기존에 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좀더 범위를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OS 테크놀로지와 또 실리콘 저메니움 바이 CMOS 테크놀로지 등의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을 이용해서 설계하고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퍼포먼스 드리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전자부품을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일리 일렉트로닉스가 있다면 그것도 반대되는 그 부분에는 특정한 어떤 익스트림 인바이러먼트에서 사용되는 고성능의 그런 전자 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있는 인공위성은 중국에서 개발한 티안공 1이라는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되겠고요. 이 스페이스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발사가 돼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한 후에 2016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동작이 멈추고 지구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페이스 스테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약어 2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하나로 한 2조 원 정도 되는 비용이 투자된 어떤 설계물이 되겠고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큰 비용과 어떤 연구 인력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만든 이 시스템의 설계 당시의 타겟 라이프타임은 딱 2년이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투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수명을 예측을 하고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저렴한 이런 전자부품들 이런 것들은 뭐 5년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10년 이렇게 잘 관리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어째서 이런 인공위성 같은 시스템은 이렇게 짧은 수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어떤 연구의 모티베이션 그리고 시작 포인트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극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어떤 전자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주 같은 환경에서 동작하는 회로가 있다면 그 회로에 동작하는 환경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조건이 우선 먼저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래서 달의 표면에서 우리가 뭔가 전자 시스템을 동작시킨다 하면 영하 180도에서 한 12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범주의 그 온도 조건을 고려해야 하고 또 우주에서 동작하는 회로는 우주 방사선
영향을 직접적으로 또 굉장히 과도하게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성능 열화라든가 혹은 시스템 오동작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예가 된다면 어떤 뭐 우주 기반으로 한 인공위성 혹은 요새 많이 활성화돼서 연구하고 있는 QSAS, 초소형 위성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달 탐사를 한다던가 혹은 화성같이 다른 행성에 가는 그런 미션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시스템은 설계 자체에서 요구하는 성능도 굉장히 고성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션 컨트롤을 하는 회로 그런 것들에 아주 정교한 동작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해서 바로바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회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능의 지표로 본다면 데이터 레이트나 어떤 이득, 이런 노이즈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타이트한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제약 조건을 우리가 맞추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크기도 제약이 있고 무게라든가 혹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도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설계에 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뭔가 디바이스와 서킷의 모두 옵티미제이션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만 이제 원하는 성능을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토픽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Federal Lab, National Lab이라든가 혹은 관련 산업체 학교에서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treme Environment에서 약간 좀더 구체화를 시켜서 전자부품이 겪을 수 있는 어떤 방사선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영향의 메커니즘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롱텀, 긴 시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영향이 있고 그것을 이제 토털 아이오나이징 도즈로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charged particle이나 프로톤에 의해서 무슨 옥사이드 같은 그런 레이어에 트랩이 생기게 되고 그런 트랩에 생기게 되면 리키지 커런트가 증가한다던가 또 혹은 이제 VT, 턴온 threshold 볼티지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역시 시간에 걸쳐서 장시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메커니즘 중에 또 디스플레이스먼트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럴이나 차지드 파티클이 내 회로 소자와 충돌하게 되면 그 소자를 이루는 격자 구조에 빈 공간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불규칙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모빌리티가 떨어지고 또 어떤 이득 특성도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커니즘은 싱글 이벤트 이펙트인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메커니즘과 좀 다르게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이게 발생하는 원인은 하이 에너지를 갖는 어떤 파티클이 이제 집과 충돌했을 때 에너지를 디파짓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도한 에너지에 의해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게 되고 그 여분의 일렉트론 홀 페어가 디바이스의 터미널에서 볼티지나 커런트의 트랜지언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싱글 이벤트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물론 이제 디바이스가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고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데이터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싱글 이벤트 이펙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이렇게 발생하는 트랜지언트의 피크 혹은 이 트랜지언트가 유지되는 이 듀레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그런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메커니즘 중에서 싱글 이벤트 이펙트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좀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연구되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트리플 모듈러 리던던시로 TMR로 이제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동일한 어떤 모듈을 세 가지씩 구비를 함으로써 우리가 두개 이상 공통으로 갖는 값을 정확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터 로직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는 우리가 뭔가 센시티브한 어떤 특정 노드가 있거나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그 레이아웃을 좀 고쳐서 예를 들어 웰의 모양이라든가 컨택의 개수라든가 이런 그 노드에 달린 캐파시턴스를 조절함으로써 좀 이렇게 회피를 하거나 완화를 하는 기법을 쓰는데 이런 기법들은 대부분 이제 디지털 회로나 디지털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수 있지만
아날로그나 혹은 레디오 프리퀀시 회로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회로에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연구한 어떤 중심 토픽은 RF 회로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설계 기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거를 또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혹은 서킷 레벨에서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잘 할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반적인 RF나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 설계 트렌드를 살펴보면 과거에 어떤 내로우밴드하고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특정 커뮤니케이션만 지원하는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펑션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데이터 레이트도 높아지고 밴드위스도 이제 다양하게 여러 밴드를 커버할 수 있는 회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테그레이션 레벨도 점점 높아져서 여러 가지 그 기능 블록들을 한 칩에 원칩 솔루션으로 만드는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커뮤니케이션 링크나 혹은 뭐 디펜스나 어떤 우주 관련된 시스템에서 그런 요구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이제 차량용에 들어가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그런 프로토콜도 이런 복잡한 기능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파 회로를 설계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와이드밴드를 설계하거나 또 혹은 또 리컨피규러블 하는 그런 송수 진단을 설계하는 문제로 우리가 좀 구체화를 할수 있고 또 이런 회로들을 설계할 때 중요한 점은 특정 밴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밴드를 커버하면서 동시에 어떤 플랫한 퍼포먼스,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적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리콘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송수 진단 같은 경우 보통 서로 따로 구별, 그러니까 따로 임플리멘테이션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바이디렉셔널 회로들을 많이 적용하게 되면 그것을 좀더 시스템 관점에서 좀더 단순화해서 설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요구되는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스템, 그다음 회로 그리고 디바이스에 관한 내용들을 잘 접목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정에 대한 소개인데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공정은 실리콘 저메니움 바이시모스 플랫폼이고요. 테크놀로지 플랫폼이고 아시겠지만 이제 컨벤셔널한 실리콘 BJT랑 비교했을 때 실리콘 저메니움 헤테로정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저메니움 도핑을 이제 베이스 영역에 추가를 함으로써 이제 밴드갭 엔지니어링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커런트 게인이나 또는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 FT, 얼리브 디지 노이즈 이런 특성을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을 한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MOS와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CMOS로 구성된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샘플 실리콘 저메니움 HBT 사진이고요. 그래서 바이시모스 공정 같은 경우는 NMOS, PMOS, 실리콘 저메니움 HBT가 한 칩에 구현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테크놀로지 스케일링도 CMOS처럼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오게 되면 FT나 FMX가 350기가 정도가 되고 또 현재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5세대 공정 같은 경우는 500기가 정도의 FT나 FMX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어떤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레디에이션 이펙트에 좀 내성을 갖는 방사선 영향의 내성을 갖는 회로를 실리콘 저메니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저메니움 HBT 같은 경우는 토럴 아이오나이징 도즈나 디스플레이스먼 데미지에 좀더 어느 정도 내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싱글 이벤트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 취약하고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RF나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의 트렌드에 따라서 더 집적돼 있고 또 광대역을 커버하고 또 바이디렉셔널 동작을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다른 이제 토픽입니다. 그두 가지 토픽이 제 연구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레디에이션 이펙트 관련해서 어떻게 싱글 이벤트 이펙트를 좀 줄여 줄일 수 있을까, 설계 단계에서 줄일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전자회로 시간이나 그런 관련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기해 보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배울 때 우리는 포드 액티브 영역에 바이어스를 놓고 앰플리파이어를 설계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게인도 좋고 아웃풋 임피던스도 크고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도 높아서 이제 그 영역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4분면을 생각했을 때 반대편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자명한데, 이 성능 파라미터들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리버스 액티브 혹은 인버스 모드라고 불리는 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동작 영역이 싱글 이벤트 이펙트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먼저 인버스 모드라고 하면 우선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의 연결을 서로 반대로 하는 간단한 이런 접근 방식인데, 인버스 모드를 우리가 회로 설계에 사용하게 되면 싱글 이벤트 관점에서 트랜지언트의 피크나 듀레이션이 포워드 액티브 동작 대비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TCAD 모델을 바탕으로 싱글 이벤트 이펙트를 시뮬레이션을 하게 된 경우의 그림인데요. 그래서 포워드 액티브 영역에 바이어스를 했을 때, 인버스 모드로 바이어스 했을 때 발생하는 트랜지언트의 크기 혹은 트랜지언트가 유지되는 이 시간, 듀레이션, 그리고 이 전체 발생한 차지 컬렉션을 비교하면 인버스 모드가 훨씬 더 유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의 이유로는, 먼저 이미터가 이제 아웃풋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 정션이 어떤 배리어 역할을 함으로써 이 서브스트레이트에서 발생된 익세스 홀이나 일렉트론을 더 효과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상대적으로 큰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여분의 캐리어를 더 빠르게 터미널로 내보내줄 수 있다. 그런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이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인버스 모드 혹은 리버스 액티브 영역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보직 파열을 설계할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테크놀로지 스케일링이 되면서 포워드 모드 못지않게 인버스 모드도 성능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인버스 모드 동작의 커런트 게인을 보면 이제 급격히 게인이 올라간 것을 알수 있고, 또 F키 또한 점점 향상이 돼서 4세대 공정 같은 경우는 20기가, 그리고 또 같은 4세대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3세대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디자인 킷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을 좀 변형을 해서 인버스 모드 동작에 최적화시키게 되면 또 FT가 향상되는 그런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인버스 모드 트랜지스터의 동작이 아주 높은 주파수는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적당히 낮은 몇 기가헤르츠의 동작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인버스 모드 실리콘 저메니움 HBT를 사용해서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에 적용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이 사용되는 그 LNA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네로우 밴드용으로 캐스코드 스트럭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캐스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아이솔레이션도 좋고 밀러 이펙터를 이제 좀 완화시키고 아웃풋 임피던스도 크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캐스코드 구조를 생각해보게 되면 인버스 모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조합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회로의 그 성능을 분석을 해보면 그 성능의 대부분은 이 아래쪽에 위치한 커먼 이미터 트랜지스터에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 밑에 트랜지스터를 인버스 모드를 적용하게 되면 퍼포먼스 디그라데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기보다는 커런트 버퍼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위쪽 트랜지스터에다가 인버스 모드를 적용하는 것이 성능의 열화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싱글 이벤트 이펙트에 대한 영향도 줄이는 그런 어떤 중간 지점의 어떤 선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LNA를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임피던스 매칭을 하기 위한 이제 컴포넌트들이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130나노, 글로벌 파운드리 130나노 공정을 이용을 해서 2.4기가에 맞춘 좀 프로토타입 회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성능을 비교해 보면 이제 인버스 모드를 적용한 경우와 포워드 모드로만 돼 있는 컨벤셔널한 경우에 성능 차이가 크지 않고 충분히 사용할 만한 수준임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모드를 위쪽 캐스코드 위쪽 트랜지스터에 적용하는 것이 RF 성능을 크게 열화시키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싱글 이벤트 이펙트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먼저 트랜지스터 모델 TCAD를 이용한 트랜지스터 모델을 만들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지스터 모델을 실제 트랜지스터의 특성에 맞춰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우리가 싱글 이벤트 이펙트의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한 그림이 이제 이쪽 두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트랜지스터에 서 싱글 이벤트 이펙트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위쪽 트랜지스터에서 발생했을 때, 각각 RF 쪽에서 봤을 때 어떤 게인이 있는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그니튜드의 측면에서 매그니튜드가 감소하는 이점이 있었고, 위쪽 트랜지스터에 조사됐을 때는 피크와 듀레이션이 모두 감소되는 그런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값들이 실제 측정값들과 100% 매치가 되기는 좀 어렵고, 뭔가 어떤 전체적인 경향성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TCAD 시뮬레이션을 이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은 레이저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환경과 똑같이 하려면 하이 에너지 파티클을 직접 칩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파티클 액셀러레이터를 사용을 해야 정확한 실제 환경과 똑같은 실험을 할수 있지만, 이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길고 비용적인 측면도 크기 때문에 그것과 근사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펄스드 레이저를 이용한 투 포톤 옵셉션 방식의 실험 방법이고요.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커런트를 조절을 하면 우리가 그 커런트에 해당하는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트랜지언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또한 레이저를 이용한 실험의 장점은 우리가 레이저를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깊이로 어떤 트랜지스터에 조사를 할지까지 튜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는 칩의 뒷면에서 레이저가 조사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고, 이제 실험 사진을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인데요. 먼저 2D 레스터 스캔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D 레스터 스캔은 어떤 트랜지스터에 혹은 칩에 어떤 특정 면적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트랜지언트의 피크 값을 우리가 칼라로 매핑을 시킨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인버스 모드를 적용한 어떤 캐스코드 구조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포워드 모드 트랜지스터로만 이루어진 캐스코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라의 그 해당하는 전류 값들을 비교해 보면 커먼 에미터 아래쪽에 있는 트랜지스터에 레이저가 조사돼서 싱글 이벤트 이펙트가 발생했을 때약 40%의 이제 피크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같은 그림을 타임 도메인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타임 도메인에서 보게 되면 이 피크의 차이뿐만 아니라 듀레이션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도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인버스 모드를 적용하면 싱글 이벤트 이펙트에 있어서 좀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다른 회로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좀 전에 LNA 같은 경우는 스몰 시그널 동작을 하는 회로라면, 다운 컨버전 믹서 같은 경우는 라지 시그널 동작을 하는 회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 성능의 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 요 스위칭 페어 트랜지스터 쪽에 인버스 모드를 적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위쪽에 진행한 이유는 이제 RF 특성의 열화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요두 트랜지스터는 이 브랜치 커런트를 둘중 어느 한쪽으로 스티어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버스 모드를 적용했을 때 아주 큰 성능 열화는 좀 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두 가지 회로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뭐 컨버전 게인이 약간 좀 떨어지고 리니어리티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그 노이즈 피가 측면에서 디그라데이션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10dB 대비 약간 10dB가 늘어난 노이즈 피겨를 갖고 있었고, 다만 이제 이거는 좀
시스템 관점에서는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LNA 같이 개인이 있는 회로를 앞단에 놓게 되면 프리스 이퀘이션을 통해 예측할 수 있듯이 이 루이즈를 좀 서프레스 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떤 눈에 일단 당장 보이는 점은 있지만 우선 시스템에 사용해 볼수 있는 동작은 제공한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심플한 리시버를 만들었습니다. 스위치, LNA, 믹서 세 가지 회로가 붙여진 이런 간단한 구조의 리시버를 만들어서 레이저를 믹서의 이 스위칭 트랜지스터에 조사했을 때 아웃풋에서 어떻게 트랜지언트가 나오는지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포워드 모드로 이루어진 컨벤셔널한 구조의 회로에서 타임 도메인 그림을 보게 되면 인버스 모드 대비 포워드 모드, 그러니까 컨벤셔널한 구조가 더 싱글 이벤트 트랜지언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수 있고, 또 우리가 이 그림을 패스트 프리의 트랜스폼을 적용하면 주파수 축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모드를 적용한 경우는 더 프리퀀시 스펙트럼의 쉐입이 약간만 변하는 정도로 차이가 생기지만 포워드 모드로 이용한 컨벤셔널한 구조는 주파수의 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크게 변함으로써 어떤 오동작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량적인 비교를 위해서 네 가지의 리시버를 따로 이제 각각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컨벤셔널한 구조의 스위치 LNA 믹서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으로 갈수록 우리가 인버스 모드 테크닉을 적용을 한 회로들로 구성된 리시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네 가지 리시버의 성능, RF 퍼포먼스를 비교하는 성능과 그다음에 싱글 이벤트 이펙트로 나오는 어떤 트랜지언트의 피크, 그다음 듀레이션의 에버리지 값들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성능은 RF 성능은 게인이 떨어지고 노이즈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모든 파라미터들을 하나의 figure of merit으로 정의를 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약 7.7배 혹은 8배 정도의 어떤 이득을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버스 모드가 뭔가 몇 기가헤르츠 정도 되는 라디오 프리퀀시에는 이제 충분히 적용할 만한 어떤 테크닉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싱글 이벤트 이펙트를 좀더 완화할 수 있는 다른 기법 중에 이제 일렉트로스태틱 디스차지, 우리 흔히 ESD라는 ESD 프로텍션 회로를 이용한 그런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ESD는 이제 어떤 정전기가 발생해서 칩에 인터널한 칩에 데미지를 줄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칩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ESD 프로텍션 서킷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ESD의 펄스와 또 싱글 이벤트 이펙트로 발생하는 트랜지언트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뭔가 자체적인 아닌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펄스라고 어떤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약간 달리해서 그럼 ESD 회로를 적절히 우리가 사용을 해서 회로 자체에서 발생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로 인한 트랜지언트를 빠르게 빼줄 수 있는 그런 회로를 구비하면 이 인터널한 회로의 동작 관점에서는 좀더 내성을 갖는 방사선 영향의 내성을 갖는 회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가 이제 ESD 회로의 트랜지스터 레벨로 이렇게 스케미틱을 만들었는데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원래 ESD가 갖고 있었던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칩 내부에서 어떤 포지티브, 네거티브 ESD 펄스가 들어왔을 때 빨리 빠질 수 있는 패스는 이제 그대로 잘 유지를 해놓고, 또 싱글 이벤트 이펙트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펄스, 포지티브, 네거티브 펄스 역시 그라운드나 VDD로 바로 싱크가 될수 있도록 패스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 회로가 인터널한 회로가 더 내성을 갖도록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가 RF 스위치를 DUT로서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구조는 간단하게 SPST 스위치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SPST 스위치를 ESD 스트럭처와 인테그레이션 했을 때 이렇게 만든 칩에서 먼저 RF 퍼포먼스를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ESD 회로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간 경우 성능상의 차이가 인서션 러스에 있어서
혹은 아이솔레이션에 있어서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인버스 모드를 사용한 어떤 레디에이션 완화고, 레디에이션 영향의 완화보다 좀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로를 바탕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실험을 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DUT에 있는 RF 스위치의 시리즈 트랜지스터를 조사했을 때 우리가 아웃풋에서 VDD, ESD 쪽에서 발생하는 트랜지언트 커런트가 약 85%, 그다음 듀레이션은 약10%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RF 아웃 쪽 회로의 출력 쪽에서 나오는 트랜지언트 또한 80% 정도 피크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경우는 이제 회로에 아무런 신호가 인가되지 않은 경우에서 실험을 한 것이고, 여기는 어떤 1기가의 컨티뉴어스 웨이브, 사이누소이다 웨이브 폼을 인가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개선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한 결과고, 마찬가지로 트랜지언트 피크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비교하면 어떤 퍼포먼스의 디그라데이션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하면서 싱글 이벤트 이펙트에 대한 내성을 더 강화하는 아이디어로서 이제 이 ESD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ESD를 기본으로 한 프로텍션 서킷과 어떤 회로 자체의 설계적인 반점이 서로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서 최적의 설계를 할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RF 스위치 같은 경우는 바디 플로팅이나 NL 플로팅이 적용되지 않은 단순히 트랜지스터만을 이용한 스위치였는데, 우리가 스위치의 인서션 러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커다란 저항들을 NL이나 바디 쪽에 연결함으로써 리키지를 더 줄이고 따라서 인서션 러스를 개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디 플로팅을 적용하고 또 NL 플로팅을 적용하게 되면 인서션 러스가 많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RF 회로 자체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 이런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꼭 싱글 이벤트 이펙트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연구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컨벤셔널한 디자인에서 발생한 트랜지언트가 이 빨간색 선인데, 바디 플로팅과 NL 플로팅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이 트랜지언트가 더 커지는, 더 악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ESD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고, ESD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바디 NL 플로팅을 모두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싱글 이벤트 이펙트 관점에서는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트랜지언트 레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RF 퍼포먼스를 올려도 되는지, 그런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가 좀더 최적화된, 밸런스된 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토픽으로 말씀드릴 것은 광대역 RF 회로 설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레디에이션 이펙트랑은 좀 별개로 우리가 RF 회로 자체를 어떻게 광대역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인테그레이션 레벨을 높이고, 또 양방향 동작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포커싱을 맞췄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했던 시스템은 이제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드 어레이 시스템이 되겠고, 밴드위스는 여러 밴드위스를 커버해서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2에서 20기가를 커버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통 인공위성이나 레이더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파수들의 대역이 SCX, KU 밴드인데요. 그래서 이 주파수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대역 회로가 되면 페이즈드 어레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제 문제 중에 빔 스킨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빔 스킨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각각 먼저 구성하고 있는 회로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회로는 이제 파워 디바이더 컴바이너 회로, 그다음 어테뉴에이터, 그다음 트루 타임 딜레이, 그리고 파워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네 가지 회로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대역 회로가 되면 페이즈드 어레이 시스템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안테나와 안테나 사이의 거리가
이제 일정 비율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드 어레이 구성을 할 때는 동작 주파수를 기준으로 반파장 정도의 거리를 안테나 사이에 유지를 해야 윈포밍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주파수가 바뀌게 되면 안테나의 거리는 고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빔의 패턴을 보게 되면 빔의 위스가 주파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20기가 할 때랑 10기가 할 때랑 5기가 할때 서로 이 메인 빔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레이더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할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좀 시스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해낸 어떤 아이디어는 그런 파워 디바이더 컴바이너, 그러니까 여기 같은 파워, 이 경우는 파워 디바이더가 되는데요. 파워 디바이더 쪽에 선택적으로 패스를 껐다 끄거나 켜는 그런 기능을 넣어서 주파수가 바뀔 때 최대한 반파장의 거리에 가깝게끔 우리가 요거를 조절을 할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가 딱두 배씩 올라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좀 아이디어한 경우가 되겠지만 우리가 요 스위치를 적절히 끔으로써 안테나 간의 거리를 반파장이 되게끔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요 메인 로드의 빔 위스가 변하지 않게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 우리가 시스템에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때 이런 빔 위스가 달라지는 점을 이제 해결한 상태에서 프로세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계산을 할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게 되고요. 따라서 컨스턴트 빔 패턴을 우리가 좀 만들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워 디바이더 컴바이너를 구성하는 회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워 디바이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스트리뷰트 앰플리파이어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이제 게인을 갖는 이런 앰플리파이어 스테이지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면 파워 디바이더로서 동작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디바이더의 어떤 퍼포먼스를 주파수 축에 따라서 플롯을 해보면 약 10dB 정도의 게인을 가지면서 원하는 주파수 대역인 2에서 20기가를 커버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구성의 단점이라면 이제 파워 컴바이닝 오퍼레이션을 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변형을 가해서 양방향 통신이 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앰플리파이어의 방향을 반대로 연결한다면 우리는 이제 파워 컴바이너로서 이 회로를 사용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광대역한 특성을 얻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유니디렉셔널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로 아직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적용한 아이디어는 이제 이 앰플리파이어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이디렉셔널한 구조로 바꿔서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캐스코드 브랜치를 서로 반대로 연결을 해서 캐스코드의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볼티지를 컨트롤 전압으로 해서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캐스코드 베이스 바이디렉셔널 앰플리파이어 셀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 회로가 송신할 때, 수신할 때 모두 사용 가능한 구조로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바이어스티라던가 그런 컴포넌트까지 다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RF 초크도 물론 다 포함해서 인테그레이션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성능을 테이블로도 정리했지만 주요 특징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우선 네로우 밴드 어떤 페이스드 어레이 시스템 대비 광대역 동작을 할 수가 있었고, 바이디렉셔널 동작을 이제 가능하게 하고, 또 우리가 게인이 있기 때문에 시그널 러스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컴펜세이션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실리콘 저마니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실리콘 기반의 솔루션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인 그 패스를 켜거나 끄는 기능을 넣음으로써 넌 컨스턴트 빔 미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로는 트루 타임 딜레이 회로인데요. 네로우 밴드 페이즈드 어레이에서는 우리가 페이즈 시프터를 많이 사용하지만, 광대역 회로가 되면 페이즈 시프터에서 발생하는 빔 스킨트 같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타임 딜레이 주는 회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타임 딜레이를 주는 회로를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바이너리 코드를 사용해서 약 최대 500 피코세컨드까지
딜레이를 줄수 있는 회로를 만들고 동시에 어테뉴에이션 기능도 좀 넣어서 우리가 게인 컨트롤, 게인 컴펜세이션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타임 딜레이 엘리먼트는 이제 얼마만큼의 시간을 딜레이 할지에 따라서 좀큰 딜레이 엘리먼트는 이런 구조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짧은 시간 지연 컴포넌트는 이렇게 그냥 트랜스미션 라인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테니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필요로 하는 그 어테니에이션 빈마다 다른 구조를 채택해서 사실 이게 설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컴포넌트는 로우패스 필터의 특성이 있고 어떤 컴포넌트는 하이패스 필터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상쇄가 돼서 컴펜세이션이 되게끔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선택 결과를 보시면 타임 딜레이의 그 메인 비트에 대해서 플러스를 한 것입니다. 주파수 2에서 20기가까지 플러스를 했고 아래에 있는 좀 작은 레졸루션의 비트는 확대를 해서 또 값을 잘볼수 있게 플러스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테뉴에이션도 얼마만큼 되는지 주파수에 따라서 얼마만큼 되는지 플러스를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주파수에 따른 회로의 게인은 0dB보다는 좀 작은 어떤 로스가 있는 회로가 되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플랫한 특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들 대비 딜레이와 밴드윗의 곱이 가장 최고의 값이 되도록 하는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로는 이제 디지털 스텝 어테뉴에이터인데요. 이제 보통 레디에이션 패턴에서 사이드 로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게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회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테뉴에이터 회로를 이용해서 그 기능을 구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설계 회로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패시브 타입으로 설계를 해서 파워 컨섬션이 없도록 하고 대신에 패시브 타입에서 흔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서션 로스가 크고 또 페이즈나 매그니튜드의 베리에이션이 큰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타입 어테뉴에이터 셀이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이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주파수 축에 대해서 어테뉴에이션과 레퍼런스 스테이트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DK 시뮬레이션에 의한 그래프를 보시면 레퍼런스 스테이트는 이렇게 폴만 만나서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어테뉴에이션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제로가 하나 있어서 올라가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S2원이 서로 비슷한 간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폴 제로가 나타내는 영역에 가게 되면 차이가 점점 에러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밴드위스를 리미트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낮은 어테뉴에이션 비트에선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아이디얼하게 계산상으로 필요한 이 저항의 값인데 0.5dB, 1dB 같이 어테뉴에이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저항의 R1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1.45, 2.8옴을 구비하는 것보다 그냥 0옴으로 만들어서 이 컴포넌트를 다 없애서 오히려 이 구조를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인서션 러스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밴드위스를 넓히는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비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리듀스드 타임 어테뉴에이터로서 그 어테뉴에이션 기능을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남은 세 가지 어테뉴에이션에 대해서는 좀 해석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레퍼런스 스테이트랑 어테뉴에이션 스테이트에 존재하는 더미넌트 폴, 더미넌트 제로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트랜스퍼 펑션으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 해당하는 값들을 넣어서 폴과 제로의 위치를 플러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회로를 약간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컴펜세이션 캐파시터를 추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디자인 관점에서 이 더미넌트 폴 제로를 서로 캔슬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마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캔슬레이션 함으로써 이 레퍼런스 스테이트와 어테뉴에이션 스테이트 사이의 이값 차이를 어느 정도 더 같게 유지하면서 밴드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페이지나 앰플리튜드 베리에이션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설계된 회로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로우 어테뉴에이션 빗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를 사용했고 하이 어테뉴에이션 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디파이드된 구조를 사용을 해서
회로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테뉴에이션이라든가 임피던스 매칭이라든가 또 페이즈 베리에이션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플롯을 했고, 컨벤셔널한 구조에 대해서 페이즈 베리에이션이 거의 3분의 1가량으로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디자인된 결과들과 비교한 어떤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광대역한 범위에서 동작하는 어테뉴에이터를 설계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인서셜 러스를 최소화했고, 같은 실리콘 기반의 회로 중에서는 인서셜 러스가 거의 가장 작은 축에 속하고, 또 RMS 앰플리튜드 페이즈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고, 다음으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회로는 이제 파워 앰플리파이어로서 efficiency와 아웃풋 파워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디스트리뷰티드 토폴로지를 사용을 했고, 이 인풋과 아웃풋 쪽의 트랜스미션 라인은 우리가 인풋 쪽에서는 55매 라인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아웃풋 쪽에는 각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를 점점 늘려서 이제 이쪽 편에 있는 저항 같은 경우는 200옴 정도 했을 때 효율이 더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55옴을 맞춰가는 구조로 캐릭터리스틱 임피던스를 설정을 했고, 그리고 각요 트랜지스터 앰플리파이어 코어에는 4개의 스택된 트랜지스터를 사용함으로써 각 트랜지스터가 받는 볼티지 스트레스의 레벨이 비슷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밴드위스를 커버하는 회로를 설계했고, 아웃풋 파워 같은 경우는 20dB에, 그리고 효율은 주파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최고값은 28%의 효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디에이션 이펙트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이머스 모드 테크닉을 오실레이터에 적용을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오실레이터에 어떤 트랜지스터에 적용해야 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면서 회로를 설계할 수 있을까 고민했더니, 이 경우에는 이제 커런트 미러와 커런트 소스 트랜지스터에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서 설계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두 회로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거의 큰 차이 없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노이즈 측면에서도 한 4dB 정도의 열화가 있었지만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동작은 우리가 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회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트랜지언트를 보기 위한 레이저 실험을 진행을 했고, 포워드 모드, 그다음 인버스 모드 회로의 그 반응을 살펴보면 이 값이 바뀌는 매그니튜드의 변화 정도나 리커버리하는 타임 측면에서 인버스 모드를 만들었을 때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트랜지언트에 더덜 민감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VCO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VCO에서 발생하는 트랜지언트가 결국 우리가 리시버 동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즉 리시버에서 디모듈레이션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지스터 레벨로 스케매틱을 꾸몄고, 그다음에 패시브 회로 같은 경우는 비헤이비어 모델을 써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이제 이 회로는 다이렉트 컨버전으로 동작을 하고, 또 모듈레이션은 QPSK 시그널을 받아서 처리하는 리시버를 설계를 했습니다. 각각 구성하는 LNA, 믹서, 그다음 전체적으로 리시버 성능이 어떤지를 이제 표로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2.8기가에서 동작하도록 이제 최적화를 시켰고, 그리고 다이렉트 컨버전이기 때문에 LO 시그널도 2.8기가로 들어오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 다이어그램으로 리시버의 동작을 통해서 추출을 해낼 수가 있고, 더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에서 어느 정도의 개선이 있는지를 정량화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스텔레이션 플롯에서 폴드 모드 VCO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로 찍히는 점이 아이디어랑 포인트에서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지만 인버스 모드를 바탕으로 한 VCO에서는 점이 이 산포된 정도가 훨씬 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랜지언트 에러 벡터 매그니튜드를 계산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빛 에러 레이트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데이터 레이트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 TVM과 BER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버스 모드 베이스를 한 그 이슈의 경우가 더 에러 벡터 매그니튜드도 유리하고 빛 에러 레이트도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트랜지스터 동작 자체의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에러가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인버스 모드를 적용한 것이 좀더 내성이 있다, 트랜지언트 발생에 내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애널로그 FIR, Finite Impulse Response Filter 회로가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애널로그 FIR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필터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Reconfigurable한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올패스 필터라든가 로우패스, 하이패스 혹은 너치 필터 같은 이런 필터를 우리가 이 회로의 파라미터들을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이 있게 되고, 기존에 나와 있던 연구들은 이제 밴드위스가 제한이 있다던가 그래서 광대역을 커버하지 못하는 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뭐 이제 아주 로우 페이즈 노이즈를 갖는 에러를 써야 하는 조건이 있거나 뭐 클락을 굉장히 빠르게 동작시키는 그런 제약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회피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제안한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만들진 않고 이렇게 해당하는 한 블럭을 폴탭 FIR 필터로 구성을 했습니다. 싱글 엔티드 버전으로 FIR 필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만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구성하고 있는 회로 들의 스케매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RNA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아웃풋으로 들어온 신호를 증폭해서 보내주는 그런 회로가 되겠고요. 그래서 광대역 동작을 위해서 레지스티브 피드백을 적용한 회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파워 디바이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스를 온전히 켜거나 끄기 위해서 출력 쪽에 이렇게 스위치가 달려 있는 것을 알수 있고, 마찬가지로 파워 컨바이너도 게인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액티브 타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만든 칩은 130나노 실리콘 저머니움 바이스모스 공정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측정한 결과를 여기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올패스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2에서 20기가 정도를 큰 베리에이션 없이 커버할 수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너치 필터 같은 경우 이게 너치 여기 너치 필터가 되겠습니다. 필터가 있네요. 그래서 너치 필터를 만들 수 있고, 로우 패스, 하이 패스 필터도 우리가 파라미터들을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필터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17dB 혹은 25dB 이상의 차이를 갖도록 회로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페이즈 어레이 시스템에 이제 레디에이션 하드닝 테크닉을 좀 적용을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특별히 많이 진행하진 않아서 보여드릴 결과를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인버스 모드라든가 혹은 ES 테크닉을 이용해서 인공위성 쪽에 탑재돼서 실제로 우주에서 사용할 만한 회로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퍼포먼스 드리븐 어플리케이션에 위한 어떤 고주파 회로 설계에 관한 내용을 토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회로 같은 경우는 레이디에이션 이펙트를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레이디에이션 이펙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살펴봤던 주제는 싱글 이벤트 이펙트가 되고, 그것은 다이나믹 인터페어런스를 야기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버스 모드 실리콘 저머니움 ECVT라든가 ESD 스트럭처 이두 가지, 이거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와이드밴드 회로 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대역 페이즈 어레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구성 회로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파워 컴바이너 디바이더, 그다음 트루 타임 딜레이 엘리먼트, 어테뉴에이터, 또 파워 앱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인버스 모드를 적용한 오실레이터 설계, 그리고 리컨피규러블한 애널로그 FIR 필터 설계, 그리고 레디에이션 하드닝 테크닉을 적용한 송수 진단 회로 설계, 이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